Thank you.
선거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끌려 환경에 제한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며 거룩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로 다스려 주심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주님께 대한 신실하지 못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긍휼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오늘 아침에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날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난한 심령에 증례 삶을 살수 있도록 2020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니 찬양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케 하셨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가운데도 셀모임과 성경공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께 연결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교회됨의 축복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교회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귀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 존귀 올려드릴 수 있는 코너스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또 평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셨습니다. 11월 달에 또 대선을 앞두고 많은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 선출하시는 대통령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부정의함과 또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러한 정부가 또 세워지게 해주셔서 미국이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정부와 또 교회들이 분들이 서가는 그러한 미국과 또 우리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성령의 증인을 될수 있도록 우리 땅의 교회들을 기도하는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귀한 리더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너스톤의 셀리더들과 부장님들, 교사님들, 또 교육자님들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도 잘 주님의 살 감당하게 해주시고 건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가정에 우리 각 우리 교회 목장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리더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보내주실 우리 손성원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당 확신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버추얼로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정결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 부서 준비하고 있는 Fall Festival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 되고 주님을 찬양할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에서 계획하는 많은 우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가스폴 라이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는 몸된 교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 우리 교회 건물을 성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쁨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교각처에서 예배하신 성도님들 건강과 하나님의 또 평안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모두 드리는 코너스톤의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있는 자리에서 잠깐 멍멸하시겠습니다. 아주 공기가 상쾌하네요. 공기 질수가 뭐 제가 착하고 오지 않았지만 쉽대일 것 같아요. 쉽대. 우리 며칠 전만 해도 200까지 올라왔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23일 다음 주 맞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23일부터 25일까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사경회인데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챌린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좀 매끄럽게 하고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아침 예배 유튜브로 되고요. 또 우리 줌으로는 토요일날 10시와 주일날 4시에 직접 우리 강사님과 또 강의도 듣고 대화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살아갑니다. 녹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카운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이번 주부터 주말 수요일부터 모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 모일 때는 실내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정도면은. 그리고 또 우리 사경에도 실내에서 힘차게 참여하고 마스크를 껴야겠지만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우리 매년 하는 꽃 페스티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올해는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가질 것을 계획을 했고요. 또 우리 어린이 전사님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소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 참조하시고요.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주님께서 아름다우시기에 이 세상이 또 아름다운 줄로 믿고 아름다운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건강이 불공평합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과 같이 건강하게 지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질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실버 스푼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러죠. 금수저, 흙수저, 한국말로 얘기하라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또 부유한 집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난 사람들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심지어 자유의 불평등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계속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차별이라면은 사람의 차별일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 문제가 엄연히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가까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매일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콜럼버스 데이죠. 아셨습니까? 달력에 오시는 빨간 날로 콜럼버스 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페더럴 홀리데이 중에서 가장 불규칙적으로 지켜진 홀리데이가 콜럼버스 홀리데이입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페더럴 홀리데이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좀 다르게 보는 분들이 주장하기를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미국에는 원주민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죽여서 빼앗은 콜로니얼리즘, 제국주의적인 난이다라고 해서 미국의 많은 주들이 또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지 않고 어떤 주에서는 Native American Day다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인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콜럼버스 데이를 맞이해서 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콜럼버스의 동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또 그곳에 뭐 페인트를 칠하고 훼손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콜럼버스의 동상을 제거한다고 인종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편견이, 인종에 대한 폄하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법을 바꾼다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노예가 해방된 지 미국에서 160년이 되었고 160년 동안 무엇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잉 진압과 사람을 죽이는 인종의 문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볼 때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책임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사도행전 마르투스 시리즈를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항상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 전달할 증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긴 챕터들을 할애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 증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인종 차별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증인들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데, 그 주인공께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을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또 교회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수대반의 우리 학대가 아니라 뭐죠? 우리 박해 순교를 통해서 복음 확산이 향기가 났습니다. 또 사울이라는 아주 열정적인 유대교 주의자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그가 사울이 바울을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될그 복음의 도약과는 비교되지 않는 leap of faith, 복음이 장벽을 넘는 인종을 뛰어넘는 그러한 도약과는 비교가 될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를 1차적으로 목격한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라이빙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말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성경 있으시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아마 beautiful 연안,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우리 가이사랴 해변 도시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고넬료 이름부터도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의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를 묘사하기를 그는 백부장이다. 센츄리언. 센츄리언. 백부장.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녀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였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러한 공직자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뭐한 5억 공무원?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근데 특이한 것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교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직 유대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